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X 요금이 당초 예정보다 내려갑니다. 할인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고속버스 등 경쟁 교통편들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KTX 요금을 전국적으로 확대 할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대별로 적용 중인 365 할인 제도를 이용해 할인의 폭을 넓히겠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호남선 KTX의 경우 개통 초기 승객 유치를 위해 할인폭을 평균 10%로 늘리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요금 4,700원이 인하되기 때문에 평균 요금은 42,100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항공사는 당장 다음 주부터 KTX 요금보다 싼 41,100원짜리 광주 김포간 항공편을 4편 배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항공 승객을 조금이라도 잡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속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고속버스는 일단 교통 지각 변동에 대비해 차별화 전략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금호고속은 일단 KTX와 겹치는 서울 광주 간 고속버스 승객이 줄어들면 곧바로 차량 수를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X가 대동맥이라면 고속버스는 모세혈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KTX와 겹치는 노선을 일부 정리를 하고 KTX가 다니지 못하는 노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또 고속버스를 이용한 화물 서비스를 확대하고 KTX에서 내린 외지인들이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관광과 연계한 노선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